냉장고 향균 필터를 냉장고 필터를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냉장고의 제균 필터, 향균 필터를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체, 필터 부분에 교체라는 표시가 떠 있고요. LG 일반적인 냉장고이고요. 필터는 거의 비슷한 필터라고 해요. 보시면 저 안쪽에 안심 제균 필터, 향균 필터가 있는데 저 부분을 교환하면 됩니다. 열림과 닫힘 부분이 있어요. 열림 쪽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요. 잡고 열림 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필터가 빠집니다. 향균 제균 필터를 일단 제가 분리했고요. 뒤에 보시면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를 그냥 빼주시면 돼요. 빼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좌측이 원래 있었던 교체 전의 필터, 오른쪽이 이번에 LG 매장에서 11,000원인가 12,000원 주고 구입한 제품입니다. 장착은 어렵지 않아요. 필터를 뒤집어서 이 검정색 부분이 위로 보이게 해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필터, 제균 필터가 장착이 완료됐습니다. 일단 저는 이 필터 냉장고에 붙여있는 팬이 있나요? 일단 필터 부분도 일단 닦아줬고요. 제균 필터 역시 캡도 한번 제가 닦아줬습니다. 왼쪽이 열림, 오른쪽이 닫힘이죠. 보이는 화면에서 역시 장착 시프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시고 닫힘 쪽으로 돌려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왼쪽으로 돌려주시면 빼주시고 다시 붙이고 오른쪽으로 장착이 완료됐습니다. 교체 누르고 5초 동안 눌러주면 됩니다. 누르겠습니다. 제균 탈출 기능 버튼 5초 동안 누르면 리셋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기본 레귤러한 모드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파워 모드가 되겠죠. 저는 그냥 기본 모드로 하겠습니다. LG 냉장고, LG 디오스 냉장고 제균 필터 교체했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오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